개인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P2P 금융업체 9곳 중한 곳에서 사기 또는 횡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78개 P2P 연계 대부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20개 회사에서 사기 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기 횡령에 의해 투자자 수만 명의 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용됐으며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투자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 20개 업체 중 피플펀드 등 일부 업체는 검찰 수사 의뢰에도 여전히 활발히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